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번에 보아한 요 트로피칼과 치어에 대한 영상인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애들이 제가 매년 보아하고 있는 트로피칼과 치어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평소 제가 보아하던 애들이랑 좀 다른 특별한 애들이거든요. 좋은 걸로 특별한 건 아닌데 우선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영상을 올리는 건데, 얘네는 이제 평범한 트로피칼과랑은 좀 달라요. 보면 색깔이 굉장히 약간 핑크빛도 돌고 약간 하얀 애들도 있고 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무슨 플랜티넘 같은 색상인데, 얘네가 제가 어느 정도 품종 개량하듯이 고정을 한 화이트 타입 트로피칼과라는 애들이거든요. 원래 트로피칼과는 색깔이 검은색에 가까워서, 예를 들어 좀 이런 느낌이요. 얘도 좀 하얀 편인데 원래 이거보다 색깔이 더 어둡거든요. 이게 위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위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 원래가 이런 색깔이고, 지금 이번에 제가 구한 그 화이트 타입 애들은 색깔이 이래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지금 이게 화이트 타입 트로피칼과와 그리고 노말 트로피칼과의 그 차이인데, 색깔이 하얀색인 애들을 좀 모아가지고 부화하면서 고정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뭐냐면은, 우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트로피칼과라는 고기는 굉장히 고가의 고기예요. 뭐 아주 고가까지는 아니고요. 원래 이런 애들이 수입을 하면은 마리당 20만 원, 25만 원 정도씩 했는데, 이거를 제가 미친듯이 번식을 해가지고 마리당 국내에 25,000원씩 뿌려버렸어요. 좀 많은 분들이 키우셨으면 해서 대량으로 이제 부화를 해서 이제 유통을 했는데, 워낙 수입 가격보다 이제 싸게 저렴하게 분양을 했다 보니까 이게 새로 수입이 되질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안 나갈 게 뻔하니까, 워낙 제가 팔던 가격이 싸니까 새로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내에 돌아다니는 트로피칼과는 다 제가 번식한 애들이에요, 지금. 제가 빅마마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암컷 개체가 낳은 애들이 진짜 국내에 대부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한 95%에서 한 98%는 다 제가 번식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매년 5만 마리씩 번식을 해가지고 거의 다 유통을 했으니까 정말 많은 비율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쓰는 종어들도 대부분 개인 분양이나 벼룩시장에서 주워오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모를 가진 어민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입양한 어미, 이제 이번에 입양한 종어가 있으면 얘 어미가 뭐 제가 번식한 빅마마인지 어딘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초기에 뭐 수입됐던 다른 배에 이제 어미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입양하고 싶었던 건데, 입양하다 보면 이제 빅마마가 번식한 지도 벌써 좀 돼가지고 나왔던 치어들이 벌써 막한막 60cm, 70cm 이러다 보니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한다고 종어를 모아오면은 같은 피를 가진 애들인 경우가 있어요. 근친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 개인 분양받은 고기를 번식을 시켰는데, 그 제가 모았던 화이트 타입이랑 이제 개인 분양받은 화이트 타입이랑 이제 모아서 번식을 했는데, 같은 배에 이제 치어였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성으로 이제 근친 번식을 했을 때 나오는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더라고요. 우선 원래 한 5만 마리가 이제 산란을 하면은, 원래 제 번식 기술로는 한98% 내지 99%가 부화를 해야 되는데, 무슨 10%, 15% 이렇게 부화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부화한 애들도 헤엄치는 게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빙글빙글 돌고, 아까도 영상에 좀 나왔었는데 이딴 식으로 헤엄을 쳐요. 진짜 헤엄을 애들이 대부분 저런 식으로 치더라고요. 어디 아픈 애들처럼. 보통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장꼬임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헤엄을 이런 식으로 치는데, 플랜티넘 애들이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헤엄을 치다가 죽거든요. 복수가 차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뭐 장기가 안 자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이런 애들이 다음에 근친으로 부화를 하면은 수정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져서 부화도 안 되고, 또그 사이에 태어난 애들도 문제가 많고요. 무엇보다 이런 애들 사이에서도 입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입이나 척추경이 굉장히 많아서 벌써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원래 사람도 근친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이런 거 해결할 때는 이제 치아와 어미를 역교배하는 걸로도 많이 해결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얘네가 어떤 부모를 가진 치어였는지를 모르고 번식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원래 분양을 하려고 예약도 받고 하다가 이번에 그냥 다 번식 안 하는 거, 이제 번식한 애들 다 분양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해서, 얘네는 다 이번에 제가 키우면서 연구를 좀 하기로 했거든요. 실제 이거 그 수산 관련된 이제 대학교나 이런 데 얘네 샘플 보내가지고 지금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검사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어미 개인 분양 받아가지고 번식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얘네를 지금 몇 분에 찍고 있고요. 이 화이트 타입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플래티넘에 가까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원래 뭐 발색 하얀 애들은 하얀 데 놔둬야 더 하얘지는데, 플래티넘들은 어두운 데 놔둬야 더 이제 발색이 진해지거든요. 더 하얘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묘하게 플래티넘 특성을 갖고 있는 고기라 엄청 열성해요. 보면 얘도 입이 기형이죠. 입이 이렇게 아랫입이 짧고 휘어있죠. 안 그래도 열성이다 보니까 진짜 온갖 문제가 다 발생을 하더라고요. 관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쁠 수가 없는데, 원래 플래티넘 트로피칼과가 제가 분양할 때도 보통 700에서 1,300만원 선인데, 걔네랑 비교해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이쁜 발색이에요. 무슨 알비노 같잖아요. 이 중에서도 색깔이 유독 이쁜 애들은 진짜 발색이 터무니없이 이쁘거든요. 아, 뒤에 용왕님 지금 계속 점프하고 있는데 미칠 것 같아요. 영상 찍는 내내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도 좀 다크호스로 발색이 좀 압도적인 애들이 있는데, 아, 용왕님 제발. 그 보면은 얘네들은 핑크색이잖아요. 근데 노란색인 애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한 마리 찾아가지고 영상을 좀 찍으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 찾아볼게요. 지금 여기 뒤에 마릿수가 좀 많아가지고 어디 숨어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얘만 해도 색깔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지금 초점이 수동이라 잠깐 초점부터 잡을게요. 지금 얘만 해도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얘 좀 밝은 데로 가져볼게요. 얘만 해도 실제 발색이 무슨 거의 노란색이거든요. 이게 스켈레톤이라는 돌연변이가 같이 나와서 그런데, 스켈레톤은 참고로 비닐이 투명한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커지면서 비닐이 두꺼워지고 나면은 원래 이 정도로 색깔이 하얗던 애들이 좀 노멀처럼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는 화이트 타입이 같이 들어간 거라 색깔이 나중에도 하얘지거든요. 그럼 엄청 관상적으로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하얀 플래티넘에 가깝게 변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유전적으로 좀 하자가 많이 있는 편이라 아시지만 얘들은 시장에 유통을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얘네랑 다른 피 가진 애들이랑 섞어가지고 또 좀 건강한 애들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하기까지 한 애들을 또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야생종으로 좀 더 수입해가지고, 원래 진짜 안 나갈 거라 다들 수입을 기피하는 게 야생 트로피칼 가는데, 그걸 좀 더 수입을 해가지고 고정을 하려고요. 고정을 하면 관상적으로 매력 있는 트로피칼 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제 걔네들을 좀 시장에 저렴하게 유통을 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더 이쁜 고기를 키우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과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 그리고 이거는 덤인데, 이번에 또 번식한 애가 있거든요. 여기 색깔이 좀 다른 애가 있죠. 이게 쿠바가라고 해서 그 가피시 중에 유일하게 보호종이네요. 쿠바 정부에서 그 보호종으로 지정한 쿠바가 고유종인데, 쿠바가라고 하거든요. 이름부터 쿠바에 살 것 같죠? 되게 공룡시대 때 살 것 같은 비주얼로 자라는 애인데, 얘네가 번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쿠바가가 유전적으로 그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논문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인인 깜순이님이 보내줘가지고 읽어봤는데, 이 쿠바가가 그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 즉 뭐냐면은 같은 원산지에 대부분 근친이거나 가까운 피를 지닌 애들이 많아서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져가지고 번식이 조금 더 어렵다는 내용이거든요. 좀 더 어렵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얘네가 기본적으로 번식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면 종어를, 야생 종어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 종어들 굉장히 비싼 편이었는데, 저도 마리당 80만원씩 입양했는데 벌써 10마리가 넘게 모았거든요. 원래 그냥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두 마리 정도만 있으면 번식하는 건데, 유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종어를 지금부터도 더 모아야 돼요. 아무거나 모으는 것도 아니고 야생으로만 모아야 될 것 같고, 여튼 그래요. 그래서 비싼 것 같더라고요. 원래 가압시 노멀 중에서 얘네가 거의 제일 비싼 편이거든요. 수입을 하면 보통 뭐 한 35만원 선. 그런데 왜 이렇게 번식을 잘하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번식을 안 하나 했더니, 얘네는 다른 가압보다 번식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종어도 오래 갖고 있었지만 번식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고, 앞으로 종어를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유독 수정률이나 부화율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입양한 애들도 좀 같은 파스로 수입됐다 보니까 근친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뭐 그렇고요. 오늘 영상은 가아피시 제가 부화하면서 그냥 아 얘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제 영상은 이제 브리딩을 하시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냥 뭐 비싼 종을 사와서 장땡, 뭐 번식해서 장땡 이런 게 아니라,
번식을 하려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고 그만큼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런 단점들이나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도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해서 그냥 겸사겸사 한번 찍어봤어요. 하여튼 뭐 지금 여기서 지금 몸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종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번식을 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인증칩 사가지고 종어들 유전적으로 다 확인해가지고 그 칩 박아가지고 종어 라인을 좀 만들려고 있거든요.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원래 중국에서 시켰다가 무슨 코로나 때문에 재료를 못 구한다고 해서 지연됐다고 얼마 전에 받았는데 진짜 물고기 하나 번식하는데 뭐 별걸 다 신경 써야 되네요. 이번에 혈액검사도 해가지고 비텔론제린 수치부터 해가지고 얘네 좀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거랑 다 파악해가지고 꼼꼼하게 종어 라인을 만들어서 하려고요. 이런 꼬라지를 다시는 안 보고 싶어서 제가 번식한 치어도 기왕이면은 좀 더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고 또 매니아분들이 입양을 하시면은 이제 매력 있게 잘 키우면서 좀 좋은 모습만 봤으면 했는데 뭔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는 게 또 이런 게 돌아다니면 저도 또 이제 시장에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잘 살아남더라 이제 뭐 사육기술이 좋아서 잘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입양할 때 이게 이런 애들이었는지 전에 배웠는지 모르잖아요. 뭐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이걸 유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여튼 그렇고요. 오늘 영상은 여튼 이런 트로피칼과 번식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브리딩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다음에 또 간간이 또 제가 뭐 저도 당연히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다가 실패하는 내용이나 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들 저 혼자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 좀 학원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피해를 보면서 실패를 해보면서 얻는 노하우들 기왕이면 다른 분들은 그냥 공짜로 얻으시면 더 좋잖아요. 전 제가 했던 실패들 다른 분들은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내용 좀 더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여튼 이런 내용들 앞으로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자꾸 제가 말하다 보면 또 사족이 좀 들어가는데 여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